결혼을 하고 싶으세요? 사랑해서?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? 지금은 그렇게 만난...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? 그러니까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결혼이 하고 싶고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은 좋아요. 좋은 게 결혼, 네, 결혼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해요. 네. 얼마나 믿으세요, 남자친구를? 많이 믿어요. 다른 남자 만나, 그냥. 뭐 짝도 아니고, 뭐 결혼은 뭐 그냥 좋아요. 이 정도이니까 연애는 충분히 누구랑이든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너무 자유롭잖아? 결혼하면은 그 순간 결국은 혼자가 낫더라 또 이게 되는 게 있거든데 나는 예솔 씨가 지금 딱히 뭐 삶의 의욕도 딱히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뭔가 집중력도 또 떨어지고 하지만은 뭐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도 뭐 그렇게 크게 없어 보이고 뭔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금 해 보여요. 남자친구랑 어쨌든 뭐 잘 만나냐 못 만나냐 다른 남자 만나라는데? 그러고 아니 막말로 어떤 좋은 남자가 들어오던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뭔가에 뭐 휩쓸리듯이 결혼을 하더라도 무언가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본인은.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. 근데 조금 양보하고 살고 좀 배려하고 살고 이게 몸에 혹시 뱄어요? 왜 그래? 나 그게 너무 답답하거든? 아니 어디 하나 모난 데도 없고 한데 그게 너무 답답해. 그런 스타일들이 왜? 이 소리가 나오거든. 좀 뭔가 자신감 있고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뭔가 어깨에 뽕 좀 놓고 난 그랬으면 좋겠거든. 지금 그냥 뭐 어디 빨래줄에 널려있는 빨래 같은 그 축 처진 솜 같은 그런 느낌? 이래도 의욕 없어. 사랑도 본인 같은 경우는 막 불붙고 확 이런 사랑하는 스타일 아니에요. 그냥 미적지근 이러한 스타일 약간 뭔가 확 이게 안 돼. 일 쪽에 있어서도 뭔가 확 이게 안 돼. 그게 상당히 조금 안타까워 보이네요.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결혼을 만약에 여자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는. 근데 이게 굉장히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해가지고 이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찼으니까 내 친구들도 뭐 시집을 가네 나도 이쯤엔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결혼하게 되면은 아니 뒤지게 좋아서 결혼해도 헤어질까 말까요 솔직히.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도 근데 그 순간이 오면은 뭐 그게 없어. 아, 내가 너무 사랑해서 잡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활에 부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이게 없어. 그냥 들어오면 아 들어오는갑다 나가면 나가는갑다 약간 좀 그래요. 그리고 크게 감정이 무언가 뭔가 서프라이즈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막 해준다 그렇게 우와 막 이런 감동이 아니야 본인은. 무언가 감정을 읽다가 그냥 좀 이렇게 잔잔한 물같이 본인은 그렇게 보이거든. 그래서 답답한 게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간관계든 사랑이든 표현을 하고 사세요. 그래야 남들도 본인을 읽을 수가 있어. 먼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. 궁금한 거 더 있어요? 이 남자 아니야. 이 남자에 대해서 더 물어보지 마요. 네네.